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루프팅샷. 네. 저도 이제 동호인이고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잖아요. 네. 이제 많은 프로님들이 지금 시합을 하면서 레인 상황에 따라 루프팅샷을 사용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게 레인이 돌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오일이 많아가지고 하는 건가? 약간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같이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알아줄 수 있도록 김현민 프로님께서 루프팅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루프팅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사용을 해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좀 이렇게 헤드 마찰이 좀 필요할 때랑 헤드 마찰이 좀 적어야 될 때랑 손도 작고 뭐 이렇게 키도 작고 팔도 작고 하다 보니까 오일에서 이제 회전을 만들 때 좀 많이 쓰고 오히려 돌 때는 전 저 더 깔아치는 편이에요. 저는 돌 때 멀리 던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갈 자리가 있으면 던지는데 너무 없으면 오히려 근데 이것도 이제 던질 때가 있고 굴릴 때가 있고 이게 딱 정확하게 딱 이거다 저거다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레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는 보통은 좀 더 헤드 마찰을 많이 주려고 많이 던져요.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볼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헤드 마찰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아, 그쵸, 그쵸. 헤드 마찰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오일 지역, 그러니까 오일이 발려 있는 구간. 오일 지역에서의 마찰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저는 좀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위로 좀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좀 많이 던져요. 루프팅 샷을 할 때 처음에 일단은 헤드를 그러니까 처음에 오일 지역을 일단 레인을 많이 통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저분한 자리를 좀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짧은 패턴 바깥쪽이 예민하다는 거죠. 좀 타이트하게 앵글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쓰려고 던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미리 뽑으려고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것 역시 레인 패턴이나 레인 상황에 따라서 좀 자유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딱 이거다 이거다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스타일에서는 오일이 좀 보통 많을 때 혹은 타이트하게 칠 때 네, 좀 많이 이용하죠. 루프팅샷을 한번 시켜봤는데 이걸 또 보여주고 끝나면은 그냥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고 와 나도 당장 볼링장으로 달려가서 한번 던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간단하게 루프팅샷을 한 가지 설명으로 다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좀 어느 정도 이해하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 영상에 랑건 TV 영상 보면 엄지를 이렇게 좀 빨리 세운다는 느낌으로 할 때 백스윙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해서 엄지를 그냥 빨리 탁 하고 세운다는 느낌으로 하는데 이제 던지려고 하면 대부분 다 위로 던지세요 이렇게 많이. 근데 이게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스윙을 하는 이 반경은 다 유지를 시켜준 상태에서 던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던지라고 그러면 확 하고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볼 스피드도 안 나고 볼도 안 돌고 타이밍도 안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윙을 최대한 그냥 크게 이렇게 길게 하면서 자세를 최대한 가져가 주는 중심을 뒤에서 앞으로 이동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올린다는 느낌보다는 멀리 이렇게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보다 이렇게 볼이 떨어질 수 있게 네. 그렇게 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루프팅 샷을 연습하시거나 구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숙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상에 뭐 우려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좀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따라하시려고 엄지를 타이트하게 쓰고 오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턴이 되고 리프팅이 걸리려면 엄지가 빠지고 볼 무게 때문에 회전을 하면서 중략지에 걸려가지고 딱 던져줘야 되는데 엄지를 너무 타이트하게 쓰면 이렇게 쥐게 돼요. 다 같이 달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볼이 하나도 안 돌아. 그러니까 둥둥둥 떠가는 것처럼 돼요. 그리고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인대가 다칠 수도 있고 무게가 한 번에 실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쓰는 것보다는 스텝을 좀 더 스텝 속도를 가져가지고 중심 이동을 위주로 연습을 하면 상체보다는 하체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루프팅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귀중한 정보
김현빈 프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랑건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토드팩토리 홍보도 간단하게 하시고 오 그런 기회를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리뷰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근데 볼이 나오는 게 한정적이고 코로나이다 보니까 이제 볼이 막 계속 작년처럼 막 출시가 따닥따닥 붙어있지가 않아서 니가 면체했는데 1,000명이 생각보다 빨리 될 줄 알고 1,000명 이벤트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걸 멈춰 있어가지고 이벤트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싹 탁 넘으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랑건TV 채널에도 많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랑건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나가다 저희 채널도 와주시고 또 그리고 말해주셔야 토드팩토리TV로 와주시면 되고 저기 박근우 프로 제 사랑하는 동생 또 유튜브 채널을 볼리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볼링치는 박프로 네. 볼링치는 박프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토드팩토리TV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랑건TV는 이거 합친 거보다 조금만 더 덜 사랑해주시고 네, 해서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유익한 영상으로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놀러오세요.